캐리앤북스의 스텔라예요.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누군가 길을 양보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? 오늘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양 이야기를 해줄게요. 잘 듣고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. 오늘의 이야기는 좁은 다리 위에서 만난 두 양의 이야기예요. 쫄쫄쫄쫄쫄 물이 흐르는 숲속 개울가에 통나무로 만들어진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. 폭이 좁아서 이쪽으로 갈 때도 한 명, 이쪽으로 갈 때도 한 명씩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다리였어요. 어느 날 이쪽 마을에 사는 양이 개울가에 건너 저쪽 마을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. 룰루랄라 룰루랄라 날씨도 좋고 저쪽 마을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신난다. 아이고 조심조심 외나무 다리도 건너고 아이고 한 발 조심조심 도착. 이야 정말 날씨 좋다. 이쪽 마을에 풀 뜯으러 가야지. 신나는구만. 이쪽 마을 양과 저쪽 마을 양이 마을 가운데 있는 냇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어요. 다시 돌아가야겠군. 집으로 가야겠어. 나도 집에 가야겠다. 쟤 누구지? 어? 좁은 다리 위에서 마주친 두 양이 갑자기 서로 화내고 있네요. 야, 내가 먼저 출발했어. 어서 삐껴. 무슨 말씀? 이것 봐, 내 발이 먼저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. 내가 먼저야. 네가 비켜서 기저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진 않을 거야. 그래?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두 양은 한참을 외나무 다리에 서서 서로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.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늦겠어. 나도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. 정말 안 믿겨. 에이쿵. 한참을 한 발의 양보도 없이 버티던 양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엔 서로 머리를 들이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. 내가 먼저라니까. 내가 먼저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. 어머나, 한참을 싸우던 양들이 좁은 다리에서 그만 냇가로 떨어졌어요. 아이고, 양 살려. 엄매. 아우, 차가워. 이러다 감기 들겠어. 한쪽 양이 조금만 양보했다면 둘 다 이 냇가를 금방 지날 수 있었을 텐데. 서로 욕심만 부리다가 친구도 못 만나고 물에 흠뻑 젖기만 했어요. 우리 친구들 중엔 이렇게 심술꾸러기는 없겠죠? 조금만 양보했으면 둘 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. 양보는 지는 게 아니라 함께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 두 양은 몰랐던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. 그렇죠?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스텔라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